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독일내과 원장이며 천인치유교회 담임인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암을 정복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참 이제 겨울이 막 지나가고 이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90세가 넘는 노인이 그 며느리와 또한 아들이 함께 부축하면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먼저 말합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님이 식사만 하면 요새 계속 토하시고 또 몸도 많이 수척해 주셔서 이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참으로 참 떨리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90세가 넘는 그 아주 노인이십니다. 어르신인데 진찰대에 누워서 뉘어놓고 이제 복부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벌써 상복부 부위에 아주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의 영향인지 아니면 위의 영향인지 또 췌장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초음파와 내시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을 깊숙이 위장 내에 집어넣었더니 마치 화산처럼 위 중앙 체부에 그 몸통 부위라고 합니다. 그 몸통 부위가 마치 화산처럼 이게 높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안이 함몰돼 있고 마치 그 화산의 그 분화구처럼 그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진행성 그 위암인 것을 진단할 수가 있었어요. 예, 물론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위암 그 세포가 검출이 되었고 또 뭐 복부 CT를 통해서 나중에 위암 3기 이상이 된다는 그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너무 고령이시라 그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건 수술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내일 아니면 그 며칠 후에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고령이시고 해서 더 이상 수술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감을 하고 그 대신에 소화가 좀 잘 되고 고통을 좀 덜 받는 그러한 그 보조요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요법과 함께 면역요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시도했던 암 환자에게 주는 그러한 면역요법을 그 실시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환자분에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아무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물론 이것은 뭐 완치에 대한 것은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또한 편안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노인네가 말이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따라 왔는데 참 놀랍게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냥 그 부축하던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힘은 없지만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참 그 원장님의 그 약도 좋지만은 그 기도하시는 그 손길이 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운도 다시 돌아왔다. 다시 생기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아주 그 희색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사실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일생 동안 90이 되실 동안에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저 하나님과 교회와 이 부동산 그 소개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 하나님과 직장과 교회 이것만을 전 일생 동안 사시면서 생활하시던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저께 경험했다고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적으로 그 소화를 좀 촉진하고 또 위 기능을 좋게 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약물을 투여하고 또한 면역요법을 통해서 또한 그 면역 기능이 좀 상승되어서 그 암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약 두 달이 되었는데 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시경을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제가 내시경을 집어넣은 그 후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화산처럼 돋아 올라왔던 그 화산이 마치 그 눈에 그 햇빛이 비치면은 눈이 쫙 녹아내리듯이 그 화산처럼 돋았던 그 암덩어리가 쫙 내려와서 이제 거의 흔적만 있을 정도로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의사로서 참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의사로서 매우 참 의아할 정도로 물론 기도는 했지만 이러한 치유의 기도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 보조요법과 또한 약물요법, 면역요법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요법들이 암을 완치시키고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에 즉각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중풍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어떤 점진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병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어요. 그러한 그 거리인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하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의사인 누가가 직접 목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의학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로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맞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그 뉴턴, 우리가 물리학자인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것이 이 지구의 중력이 잡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사과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그러한 방법이 지금까지 주류를 이뤘지만은 그러나 요 사이에는 양자 역학적인 그 물리적인 법칙이 또한 모든 방면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 이 모든 물질은 이것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간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 간은 간세포에 의해서 간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또 쪼개면은 분자라는 것이 있죠. 세포 속에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자를 또 쪼개면은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 우리가 과학에 중학생들이면 다 이런 정도는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를 또 쪼개면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핵을 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원자 핵과 전자가 도는 그러한 파장에 의해서, 그런 회로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장이 정상적인 자기장이냐? 이건 약한 자기장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질병이 올 때는 그 정상적인 전자의 그 회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가지는 전자 회로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그 자기장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분자는 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니 분자는 세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포는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포가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암세포가 생겨난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유전자가 파괴되고 또한 활성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체계 시스템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전자가 파괴되면 그 유전자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에서 암세포로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암세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무한대 증식, 또한 침투해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로 침투해 들어가고, 또한 전이 되어서 그 숙주가 되는 그 주인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증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사실은 아주 작은 원자 세계에서 그 회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질병의 원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성서의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의 불안, 또 마음의 화평이 육신에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그 문제가 육신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감정에 어떠한 남을 미워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럴 때그 감정뇌라고 하는 그 뇌의 번연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번영계에 그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거나 염려나 근심이 올 때 그 번영계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영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바로 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호르몬을 주관하는 우리 몸속의 모든 호르몬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역학적으로 이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몸속의 면역 기능이 파괴가 되고 또한 세포의 모든 산소 공급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또한 영향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또한 이 조절이 실패하는 바람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화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면역기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다,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이게 해소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보상 현상으로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설명이요. 또한 의학적으로도 이 감정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신신체학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과적인 질환의 80% 이상이 사실은 마음의 병에서 기인한다는 통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80%가 아니라 100%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참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었을 때 이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남과 동시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고 여자에게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면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질병이라는 것은 그 원자의 그 속에 다른 전자의 회로 이러한 자기장 또한 파동 전자의 어떠한 파동 에너지가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으로 변화될 때 질병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래서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랑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일생 동안에 기분 좋았던 일, 참 사랑을 받았던 일들을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해 하고 상상하게 했다 이거. 그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감소하게 돼요. 또한 고혈압이 정상이 돼요. 당뇨도 훨씬 조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노화가. 물론 노화 방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은 네 번째로는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증가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 그러나 반대로 5분 동안 분노에 집중한 사람은 면역 글로불린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사랑의 감정이 있는가, 또한 미움의 감정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또한 정말 진심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원한의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 너의 염려를 다 여호와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다 이거. 이러한 그 맡겨 버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로님의 치유되는 역사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이러한 의학의 치료의 효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또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물밀듯이 그분에게 들어오게 됐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하심,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질병의 법,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성경의 야고보서에 분명히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교회의 목사님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병원에 가서 허겁지겁 진료받고 약 먹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혀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저 약물적인 치료, 의학적인 치료만을 바라본다면은 그 질병은 완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 지금 얼마나 극도로 발달했습니까? 초현대 의학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만성 질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 이거예요. 물론 삶의 그 연수는 좀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질은 과연 과거의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왜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그가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병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소수의 병인들만 고치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받는 거, 이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천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하는 바람에 사람이 이제는 더 믿음이 필요 없게 됐다. 그 믿음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경우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그첫 번째 원인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겸손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 매번 진료실 때마다 제가 손을 얹고 약을 처방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순수해요.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마치 그 스펀지에다 물을 보면 그냥 쫙 흡수되듯이 저의 기도에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참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이 참으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게끔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겸손의 회복입니다. 겸손의 회복.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과 같이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짐승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 예.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로님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러한 신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교만한 태도로 이런 약 저런 약 써주시고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해주세요. 이게 또 처방을 했더니 이 약을 처방전을 보고 아 이런 약은 내게 필요 없고 이런 약은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러면 의사로서 이거 그러면 당신이 의사를 하지. 뭐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조금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막 내까리면서 뭐 얘기할 때참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그 사실 교만한 모습이지요. 예.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20분 후에 약 들라고 하면 시간을 딱 재고 기다리고 있다. 땡 치면은 정확하게 그 약을 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 분들은 치료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의 확신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 모든 질병의 그 원자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된 전자회로의 그 파동 에너지가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할 때, 이 치료하는 광선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그 앉은뱅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게 되라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치료의 에너지, 그 치유의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그녀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능력이 들어갔다. 그랬더니 혈류의 근원이 싹 마르게 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영과 육신이 동시에 치유받는 전인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 또한 그 중풍병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 바로 모든 속죄의 비밀이요, 치유의 비밀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장로님의 경우에는 자신이 암이 걸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자주 검사하는 사람과 뭐 검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그룹을 장기간 동안 비교를 했어요. 물론 이건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러한 비교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자주 암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검사하는 분이 암으로, 전립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해 주느냐? 그만큼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또한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의 파장이 뇌 번영계를 통하여 자율신경과 시상하부에 또한 호르몬과 여러 가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의 병이, 마음의 두려움이 몸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그 암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마음이 시가 고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마음의 씀씀이라든지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무서운 분노와 무서운 그냥 스마일 마스크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스크를 벗겨보면 참으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마음의 불안과 분노와 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노를 숨기고 있나? 미움을 숨기고 있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꽉차 있는가? 이러한 사람, 암 걸리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토해야 돼. 사람에게 토하지 말라. 사람에게 그냥 토하든지, 가족들에게 그냥 그 분필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말이야. 아내에게 토하고, 남편에게 토하고, 자녀에게 토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또 애꿎은 강아지를 그냥 발로 찬다든지. 뭐 이러한 결과로 오면 안 되겠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미워하는 마음 다 내놔야 돼. 적개심이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돼. 누구 들은 뭐 듣게끔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부르짖으라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저 감사할 때내 마음의 평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당뇨도 떨어져요. 모든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유의 역사 치료하시는 광선이 임하게 되면 암까지도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의사로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런 걸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응어리는 몸에도 응어리지게 한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 우리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로님께서 이 최신 의술에 대한 도움, 예, 물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아니라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또한 뭐 신유의 역사만을 믿고 하는 사람은 뭐 약도 먹지 말고 뭐 병원에도 가지 말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또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의술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의사가 치료합니까? 아니죠. 의사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적인 법칙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을 통하여 약을 투여하면은 그 자연의 물리학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에 의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술을 통한 은총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선인이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의술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의사를 믿고 의술을 믿을 때그 믿음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바로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느니라. 여러분,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나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분명한 그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종의 손을 통해서, 치유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아픈 곳에 어떻게 자연적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아프면 배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뭐 그 신앙하고 상관이 없이도, 뭐 기도하지 않아도 배를 쓰다듬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픈 곳에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될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질병의 근원인 그 원자, 뭐 조직과 세포와 분자와 원자와 또한 원자핵과 전자의 회로와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을 때 그 사랑의 파장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파괴적인 자기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더기다가 플러스 정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되면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죄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병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전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단순히 말씀만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함이다. 말씀 듣고 병도 고치고 이것이 바로 전인 치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게 절름발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게끔 돼 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고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다. 이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바로 현대의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이제 뜸해진 것, 이제는 성령이 다 기록됨으로 인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면 그 화평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이 파쇄되고 바로 죄의 근원이 파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오늘도 각색 질병에서 노예남을 받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바로 현대 의술을 뛰어넘는 신유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병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육신의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